여러분들 정말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네. 자 의자 가지고 와. 의자 가지고 오라니까. 너무 이뻐서 깜짝 놀라셨죠? 생각보다 너무 날씬해서 또 깜짝 놀라셨죠? 예예. 예. 네. 깜짝 놀라시죠? 네, 그죠. 자, 명덕 씨보다 커갖고 깜짝 놀라셨죠? 갑시다. 자. 자, 여러분. 아, 이제는 정말 우리 뭐, 한, 무슨, 이 노래가 한, 굉장히 오래전의 노래잖아요.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. 사랑, 사랑, 누가 말했나? 우리 시작하겠습니다. 함께 해주세요. 사랑, 사랑, 누가 말했나? 후! 시원찮아요. 다시 또 될 거야. 아니야, 아니야. 다시 한번 시작. 앵콜. 이게 명덕 씨 그게 아니라 있잖아요. 예예. 예. 한국 끝난 다음에 앵콜을 받는 일은 대한민국 어디서도 없는 일이에요. 내가 다 시킨 거야. 안평초등학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. 어, 명덕 씨가 시켰어요? 아 시켰어. 어제 새벽에 다 훈련 시켰다. 아 스스로 나온 거예요. 스스로 나오셨어요? 예. 아니 그래도. 어찌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제 노래를 다 기억하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. 아니 근데 다 어려 보이시는데 어떻게 이 노래를 아세요? 똑같아요? 예. 그러면 48? 예.
원래 환갑. 아, 올해 환갑이에요? 네. 언니네 그러면 저보다? 정말 정말 이렇게 멋진 날에 좀 해가 있어. 그래도 여러분들이 해를 등져서 다행이에요. 자, 뭐 저를 연예인 사진 찍으러 왔나 봐. 맞아. 아, 팬다고. 자, 이 노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정말 더욱 추억 속에 빠질 수 있는 노래. 저도 푸르른 시절에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네. 그래도 다 아실 거예요. 네, 네. 저 별은 나의 별로 시작해서 아, 네. 그 다음에 개똥벌레 가까이 개똥벌레 다음에 아, 네. 우리 이 멋진 곳에서 동해바다를 꿈꾸면서 고래사냥까지 생각해서 가겠습니다. 함께 해주세요. 자, 여러분들의 추억을 기억하는 시간. 저 별은 나 꿈도 지고 쓸만한
Yeah.